하늘이 터지듯 쏟아져 내리는 비로 넘쳐흐르던 하천.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많던 물은 사라지고 없습니다. 그리고 제주의 땅속 깊이 깊이 지하 여행을 한 빗물이 우유와 만나기까지 걷는 시간은 수십 년. 마법 같은 제주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? 지질과학으로 알아보는 제주물의 탄생. 지금 만나봅니다. 네. 자, 이번 주에는 뭐 강충룡 의원님 대신 또 네, 우리 제주특별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장이신 강성희 의원님 나오셨어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아름다우십니다.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저는 제주도 의회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고요. 강성희라고 합니다. 네. 네. 환경도시위원장이면 환경을 이 신경 쓰는 그런 분야인가요? 그렇습니다. 저희가 뭐 제주도 물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뭐 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뭐 여러 가지 곶자왈, 저희가 제주가 지켜야 되는 오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잘 견제하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제주의 어떤 그 정책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지원하고 있고 함께 감시하고 있습니다. 네. 금쪽 같은 제주물에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그러니까요. 같아요. 네. 기대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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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